0736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테라사이언스입니다. 테라사이언스, 은, 는 동사는 유아병 관이 음수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93-19에 설립되었고, 2004-01-02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된 유아병 관이 음수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기계, 장치 등의 유압 발생원에 부착되어 파이프, 호스 또는 내연기관 등을 연결시켜주는 부품인 동사는 주로 건설 중장비, 산업 차량, 군장비, 농업용 기계 등에 사용되는 고압용 유압 관이 음수를 생산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유압용 관이 음수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건설 중장비, 산업 차량, 군장비, 농업용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고압용 유압 관이 음수를 주로 생산하며, 일부는 외주 가공처와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함 대시 내수는 국내 중장비 제조업체들과 관이 음수의 유통업체들에 판매하고, 수출은 캐트, 존디어, J12, CNH, 발보 등의 판매함 재무 대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의 매출 미발생에도 전방 건설 중장비 및 기계산업의 생산 증가에 따른 유압용 관이 음수의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지급 수수료, 대손 충당금 환입 등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금융자산평가이익 발생, 파생상평가 손실 제거 등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국내 건설 투자 회복세와 상반기 지연된 공사 수요 증가, 양호한 수주잔고, 태양 및 풍력발전 시장의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6일 기준 개장 전 테라사이언스의 시가총액은 164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테라사이언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61위입니다. 테라사이언스의 상장 주식수는 8,348만 1,280여 주입니다. 테라사이언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테라사이언스의 퍼은 3.3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46.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9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0배, 11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쌓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9억 원, 마이너스 11억 원, 마이너스 2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8억 원, 마이너스 84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입니다. 테라사이언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7번지 91%이고 유보율은 566.7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64.65이며 전일 대비해서 8.67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9.92이며 전일 대비해서 3.75 마이너스 0.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라사이언스의 2023년 1월 6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19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60원보다 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94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의 종가는 1965원이며 주가가 테라사이언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라사이언스의 종가는 1965원이며 주가가 테라사이언스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의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9%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테라사이언스는 거래량 84만 8,384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65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하나증권에서 14만 6,57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만 8,308주, 키움증권에서 9만 9,23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7만 7,320주,
한국증권에서 68,23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34,38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2,339주, 한국증권에서 79,34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5,34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4,53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0만 2,084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91,343주만큼 순매수하는